먹겠고 화분에 화분에 놓은 거. 숙대나무. 요건 꽁밥. 요건 저 감낭. 요거 땀에도 감낭일 테지. 요거냐 앵도낭. 앵도. 앵도낭. 사랑합니다. 지난 5월부터 마을 삼촌들에게 삼촌. 그림을 가르쳐온 예. 최소연 씨. 반갑다. 반가워. 반가워. 삼촌 그림 갖고 왔어요. 그림 갖고 와. 그림. 이야. 나가 그린 거. 이거 홍태옥이 그려주신 거. 삼촌들 중 첫 번째 제자인 홍태옥 삼촌의 그림입니다. 오며 가며 보았던 집 근처 구실 잡밥나무를 그린 건데요. 요 정도인데 이거 심은 거라. 요 정도인데? 어, 요 정도인데 심은 건데. 야, 이렇게 요만한 이거, 게 이렇게 커? 어, 이것이 우와. 23, 어. 4, 5, 6, 7, 8. 우와. 한 60년 넘었어, 이 낭이. 절로 오당도 요 나무 밑에 세화줍서 민여기 사고. 저쪽으로 오당도 요 나무 넘어가지 마랑 세화줍서민 여기 왕세왕 이래 들어가고. 나가 또 어디 강우당이라도 이 나무 있어보난 여길 넘어가지 못하는 이 나무가 딱 지정된 나무라노 난 막 정든 나무라 이 나무가. 이거, 아, 이거 두 개 하겠다, 두 개. 아이고 완전 매미야 삼촌. 나무가 사랑한다 임자 나 안아줘. 사랑한다고? 나무가 또 사랑한데 날 안아줘. 안아도 사랑한대. 삼촌이랑 그림 그리고 나면 삼촌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이러더거든요. 오늘은 나무를 사랑하나? 아, 나 질투 막 난다. 아무도 안 돌아봐 주기 나무를 나나베키. 이 동네에 지형도 중에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진 나무가 자리하고 있구나. 삼촌 마음에 이 공간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야 삼촌 집 저거 정전한 나무 보이네. 응? 소박하고 관리가 잘 된 마당인데요. 어, 나무들이 다 이뻐. 우리 그렸던 로즈마리는 지금 다 졌구나. 이거 다 우리 거 잘라버린 게. 이거 잘라버렸지. 이거 새로 낭 이거 커 봄나무니 이거 좋아. 커야 할 거지. 나는 만질 수 있는 나무가 좋더라. 막 만져줘 만져줘 그러는 것 같아. 강아지 뭐냐? 응? 우리 이거 그림 그려서 육지 선생한테 맞아요, 그때. 편지 썼지. 그림 편지. 그림, 아프지 맙소 하고 그 생각난다. 이 로즈마리 그림 그린 거를 육지 선생님이 아빠는 병원에 입원했대는 한 나가 이 그림이라도 하나 선사해 드리면 조금 병 아픈 것이 나을까 해네. 이 로즈마리 그린 걸 보내놔주게. 그래서 그림 편지를 제가 들고 비행기 타고 갔주게 선생 만나서 그 그림 드리고 지금 많이 나으셨어. 많이 나아서 많이 나으셔서 다 용 먼지가 줘야 주게. 어느 건 먼지고 어느 건 안 먼지인데. 한 두어 달만 기다려주라. 이제 봄나무 제대로 모양이 그대로 돌아올 거나 그때랑 마음랑 그대로 커봐. 꽃도 피고. 홍태옥 삼촌의 마당 한편엔 하트 모양의 철쭉도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거 우리 아들. 이건 보난 내 중엔 보난 처음은 뭐 힘신 거 하단 보난 하트 모양으로 영해
아, 점점 조금씩, 예, 조금씩 잘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함수정, 나도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해줘. 많이. 이 생겨라. 아, 좋은 일 많이 해라. 어. 사랑한다. 오, 착하다.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짜잔, 삼촌의 그림방입니다. 예전에 아들이 쓰던 방은 홍삼촌의 작업실이 됐습니다. 아니, 정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 봐온 것들이 다 그림의 소재가 됐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를 그리고 색칠하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삼촌이 늘 입던 옷은 꽃무늬 바지로 대탄생했고 마당의 앵두나무는 아직도 열매가 싱그럽습니다. 여름 태풍에 쓰러진 나무도 안쓰러운 마음에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그림 속에서나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지게 됐습니다. 86세, 87세 되어 가시는 할머니가 시간을 내서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종이 위에, 이거 달력 종이. 집에 돌아다니는 종이에다가 탁 접어서 이 나무를 하나 그려볼까 하고 그려낼 때 그 시간을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나무한테 축복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림은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성, 할머니의 손길 하나하나가 미친 그 정성들을 눈으로 확인할 때 이렇게 약간 충만함이일 것 같아. 삼촌들에게는 잘나고 멋진 나무보다는 상처를 이겨낸 나무가 더 아름답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이 푸조나무도 고순자 삼촌의 눈에 들었는데요. 표면 앞으로 인왕이라 이거 낭만 다 끊어보니까 이거 이게 물통이 이거네. 이거 봄낭 썸나면은 이제 여름나면은 열매가 열아. 열매는 이제 가을에는 이제 이것이 막 털어져. 털어져. 막 검은게 털어지면 이제 그 두린 때 우리 막 주워 먹은. 아, 그래서 이름이 검맹이낭이야? 어, 겨나 검맹이낭. 검은 캐실이 이제 곤색처럼 요색 이나 손색처럼. 복잡한 기교는 부를 줄도 모르고 그저 본대로 정직하게 표현했다는데요. 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로 부칠이 따라갔습니다. 헌어계시리, 영 알계시리. 헌어계시리. 어디가 폐적인 게 알계시리? 알계시리. 그러나 이거 영 폐적이 영난 거지. 요디도 폐적나고, 요것도 폐적나고, 이제 이것도 폐적. 폐적낭에서 또 폐적이 이거 영난 거라. 이거 요것도 폐적. 뭐 붓으로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어때? 왜 그렇게? 아니, 마음이 아팠지, 이게. 마음이 아파. 그 상처가 나니까 마음이 아팠지, 이게. 마음이 아팠지, 이게. 경화는 마음 아픈 걸로 생각을 하고 이 폐적을 생각이 난 거라. 생각이 난 거라. 이 잘리고 상처난 가지가 안쓰러웠다는 고순자 삼촌. 연고를 발라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합니다. 이 그림 때문에 어떤 풍경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 집을 이렇게 많이 오고 갔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좀 귀한 나무가 있네 정도였는데 할머니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린 그림을 보고 나면 이렇게 약간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선으로 나무를 봐야 될지 좀 약간 좀 특별한 나무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림 때문에.
그게 마음을 담아 정성껏 그린 그림이 주는 힘이겠죠. 전시회는 끝났지만 고순자 삼촌의 미술관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림 속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마을 회관 앞 어린 팽나무는 노란 햇빛을 받아 잘 크고 있고 막 피었을 때 꼿꼿했던 무궁화는 며칠 지나니 이렇게 옆으로 퍼진답니다. 또 채소들도 저마다 짝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얘기까지 소재가 끝이 없는데요. 더불어 살자는 삼촌의 세계관이 반영된 듯 합니다. 안 보인다. 갖고 안 없어. 안 봐. 야, 도토리 그림 나오네. 삼촌이 노루 갔다. 잠이 쥐, 도토리. 아이고. 이야. 무슨 낭이 이렇게 키가 커? 이거 도토리. 도토리 낭? 도토리는 다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이 안 생겨. 왜 똑같이 안 생겨?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도토리 다 다르게 생겨? 나무보다 더 귀한 도토리. 용돈도 벌게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는 열매인데요. 그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유난히 나무 그림 그리길 좋아하는 강희선 삼촌. 최근엔 안 쓰는 외양간을 미술관으로 열어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아맹이라. 아맹이라도. 아맹이나. 요건 게 도토리 이거 돌아친 거고. 응. 율로 영어영. 이금은 덕딱 털어져. 근데 삼촌 이 그림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요 안에는 환하게 밝다. 여기는 여기 밖에는 어둑어둑하고 동백동사 마냥 표현을 잘하셨네. 야, 근데 이거 어제 6시 반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밤 11시까지 그렸대요.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죠. 나의 도토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도토리 자꾸 생각이 나. 강 도토리를 보면 막 기뻐져. 기뻐져. 아이고 요거. 원래는 요 노루가 도토리 많이 먹는다. 노루가 1등 먹죠. 그냥 영 권류먹만 먹어. 그 먹딱 남은 거 우리가 주서. 얄미운 노루지만 삼촌의 그림 속에선 반가운 친구가 됐습니다. 도토리 삼촌과 서늘 할망들의 그림이 참 따뜻하죠. 어르신들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덕담을 전해봤습니다. 2022년은 넘어가고 23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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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으세요. 나 이제 93인데 94에 나는데 그러니까 50년 거의 되는 나이다. 집이 이신 거니까 애 하귤낭이라도 기려봅시다 이래서 기린 거 우다게. 그냥 짐작 삼아 기린 거지 뭐 보멍도 안 기리고 게. 영 인역 그 이신 거나 괜히 기려서 깨게. 하귤로 이제 다 올라서 사가고 그렇게 해서 택배료도 많이 붙이고 하귤집이라고 해서 전 나옵니다게. 이거